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뭘까? 그건 바로 아파트 아닐까? 매일 걷고 지나치고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파트는 없어선 안 될 존재야. 그런데 아파트가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생각해 본 적 있어? 바로 철근 덕분이야. 철근은 우리 몸의 뼈처럼 건물의 뼈대 역할을 하는 존재거든. 우리 몸은 약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집 아파트에는 얼마나 많은 철근이 들어있을까? 궁금하지? 그래서 오늘은 국민평형 우리 집 아파트에 얼마나 많은 철근이 들어가는지 알려주려고 해.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계산할 아파트를 한번 정리해볼까? 오늘 기준으로 삼을 아파트는 15층짜리 국민평형 아파트 한 동. 한 층에 4세대씩 총 60세대가 사는 구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철근 사용량을 계산해보자. 아파트 한 세대를 짓는데 보통 5에서 7톤 정도의 철근이 들어가. 평균적으로 1세대당 6톤 정도 사용된다고 보면 돼. 근데 6톤이면 감이 안 오지? 예를 들자면 중형차 한 대가 약 1.5톤 정도 되니까 자동차 4대를 합친 무게라고 볼 수 있어. 이제 전체 아파트 한 동을 짓는데 필요한 철근량을 계산해볼까? 한 세대당 철근이 6톤이니까 60세대가 있는 아파트를 계산해보면 총 360톤, 자동차 240대의 무게와 비례해.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아파트엔 세대 말고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같은 공용 면적도 있어. 특히 건물의 기초 부분은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철근이 들어가지. 이 모든 걸 포함하면 철근 사용량 약 30% 증가. 그럼 국민평형 아파트 한 동을 짓는데 필요한 철근은 약 468톤이야. 468톤이라 어느 정도 양인지 더 알기 쉽게 비교해줄게. 자동차와 비교하면 승용차가 약 308대, 평균 무게 5톤인 아프리카 코끼리가 93.6마리, 그리고 철근의 길이로도 비교해볼게. 일반적으로 10mm 지름의 철근 1m는 약 0.56kg이야. 그래서 계산해보면 468톤은 약 835,800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왕복하고도 남는 길이라고. 이렇게 방대한 양의 철근이 아파트 한 동의 안전과 구조를 지탱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 너무 놀라워. 이렇게 많은 양의 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삼성물산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철근 사용을 최적화하고 있는데, 우선 고강도 철근 사용. 고강도 철근은 일반 철근에 비해 더 높은 인장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하중을 지탱하면서도 철근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그래서 건축물의 무게가 감소되고 자재 비용도 절감되면서 구조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두 번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 적용. PC 공법은 공장에서 미리 콘크리트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야. 철근과 콘크리트의 품질을 공장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현장 시공의 변수를 줄이고 공사 시간을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어. 또한 철근의 배치와 양을 최적화하기 때문에 자재 낭비도 줄일 수 있지. 그리고 3D 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BIM 기술을 활용해서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있지. 이런 노력 덕분에 우리는 더 튼튼하고 안전한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거야. 자동차 308대나 코끼리 93마리의 무게에 해당하는 철근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앞으로 삼성물산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 문화를 위해 계속해서 연구할 거야. 건설의 모든 것, 쉽게 배우는 3분 건설 상식.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 안녕!